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16일 기준에, 2월 16일 기준에 이제 그 단기 공략할 변동성의 매매를 기준 잡아서 들여다볼 종목을 SK 하이닉스, HMM, 그리고 SFA 반도체, 그리고 두 종목 정도를 더 설정할 수 있으면 뭐 설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교육 부분도 짤막하게라도 진행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튜브 쪽도 링크가 아마 올라가 있을 텐데요. 유튜브 쪽도 상상상 하시면서 좋아요라고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유 벌써 이제 시간이 원체 지금 시간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48분이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200분이라고 감안을 하고 70%, 그럼 150분은 좋아요 해주셔야 되겠죠. 상상상 내일 상한가 한번 갑시다. 상상상 상한가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상 좋아요. SFA 반도체 끝내줍니다.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SFA 반도체도 복귀 교육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부터 이제 먼저 좀 보시죠. 먼저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야간에 기준을 잡아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800만 주의 거래량 부분이 실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변동성 얼마예요? 사실상 7% 이상, 뭐 극대형 주니까 5%만 나와도, 오늘처럼 5%만 나와도 뭐 무지하게 행복한 상황이 될 텐데, 어찌됐건 거래 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월등히 수반돼 있는 과정 속에서 고점을 다 넘겼던 거죠. 2020년 1월 달 사상 최대치 고점을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일본 기준에서도 거래 대금 수반하면서 10만 6천 원을 넘겨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 대금 쭉 수반돼 있는 과정 속에서의 11월 이후에 흐름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하이닉스의 흐름 부분이 800만 주라는 것을 줄을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800만 주의 거래량이 사실상 그 1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돼요. 800만 주가 되면. 그 1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면 이제 시원한 그 14만 원 돌파의 기준점. 뭐 지금 대비해서 한 6%만 올라와도 14만 원이 바로 되죠. 그죠? 6일은 6, 6, 38, 8천 원. 와우. 상상만 해도 행복해. 그거는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이라서 800만 주. 800만 주 터지면서 14만 원 넘기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신고가 랠리의 행진이 나오겠죠. 그죠? 주봉상으로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의 범위. 그럼 주봉상의 하이닉스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요렇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앞전 고점의 요 흐름을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에 23만 원, 24만 원의 등락이죠. 24만 원에 주면 14만 2천 원, 15만 2천 원, 24만 원에 주면 15만 2천 원, 그죠? 그리고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양식 패턴 또 추세 범위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 범위를 16만 원까지 설정을 해놓고 있고. 그 16만 원에 대해서 이런 기준도 설정을 해놓고 있죠. 어떤 거죠? 자, 보시면은 올해 기준에서 순이익 부분이 10조 정도다. 그렇게 했을 때 PER 12배 정도다. 기준을 잡으면 120조가 돼요. 120조 나누기 7억 2,800만 주 해주면 16만 5천 원 정도가 목표 주가. 12배 PER을 목표로 한다. 컨센서스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올려지진 않았지만은 순이익 부분이 10조까지도 예상치가, 공격적으로 내놓는 쪽은 영업이익 14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 10조까지도 나오고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을 하나씩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PER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또 추세 범위에서의 목표 주가. 그러기 위해서는 설정돼야 되는 거래량이 일단은 어떻게 된다? 1조 원 기준에 800만 주 기준. 그 정도의 거래 대금 거래량이 터져주게 되면은 변동성은 하루에 7% 전후 수준 그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만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얘를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추세 매매 기준을 잡잖아요. 그럼 매번 추세 매매 기준에 이렇게 올려드려도 어떤 거예요? 5MA, 20MA. 추세 매매. 5MA, 20MA 거래량. 다시 얘기해서 5일선, 20일선의 거래량을 뚫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양봉이 나오는 날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실패가 되더라도 편입한다. 5MA, 20MA 거래량의 양봉. 5MA, 20MA 거래량의 양봉. 자, 볼까요? 5MA, 20MA 거래량의 양봉. 5MA, 20MA 거래량의 양봉. 5MA, 20MA 거래량의 양봉. 5MA, 20MA 거래량의 양봉. 양봉, 양봉, 양봉. 어디든 이 장중에 양봉이 나왔겠지. 실패가 되더라도 다시 대밀리더라도 5MA, 20MA 양봉. 5MA, 20MA 양봉. 5MA, 20MA 양봉. 이게 우스운 게 아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19년도에 주력주로서 편입을 기준을 잡을 때 2019년도 이후에 2020년도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가 되고 이렇게 볼까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얼마예요? 20만 원이 안 될 때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저럴 때 우리가 편입 들어가서 17만 원, 16만 원대 악을 쓰고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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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계속 얘기할 때 실패가 되더라도 이럴 때 실패가 되더라도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실패가 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등락이었죠. 8%라는 거 상상을 초월하는 이 당시 기준에 5MA, 20MA, 5MA, 20MA, 5MA, 20MA, 5MA, 20MA, 5MA, 20MA, 5MA, 20MA,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실패가 되더라도 5MA, 20MA 거래량 넘기고 양봉일 땐 추세 매매에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 거기에 얘는 이때 당시 기준에 엄마, 엄마 뭐예요? 누적 수급이 매집이죠. 오케이. 너무너무 쉬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지면서 미끄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실패가 되더라도 지 혼자 실패했나? 아니죠. 시장이 깨지면서 미끄러진 거죠. 5MA, 20MA, 5MA, 20MA. 결국은 돌려질 때도 5MA, 20MA. 또 마찬가지로 지금의 흐름에서도 5MA, 20MA, 5MA, 20MA, 5MA, 20MA. 5MA가 뭐예요? 이동평균이라는 거예요. 5 거래일의 이동평균, 20 거래일의 이동평균. 주봉상으로는 5주 거래일의 이동평균, 20 거래일의 이동평균, 20주 거래일의.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잡고 편입의 기준을 잡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실 때 어떻게 되세요? 변동성 매매, 장중 개별 매매 가능자, 교육용 1% 비중 수준 관심, 시초가 5에서 10% 상승 목표, 조건 기준 거래량 and 양봉, 추세 5MA, 20MA 거래량, 손절 3에서 3% and 오버넷 50% 이하. 예. 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추세 매매는 그러니까 주도주로서의 추세 매매 기준 5MA, 20MA 거래량 플러스 양봉. 그리고 전제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기준 거래량의 양봉. 손절은 3% 그리고 오버나잇은 50% 이하.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점만 잘 설정을 하시면 돼요. 하이닉스의 변동성 거래는 800만 주. HMM도 볼까요? 2천만 주로 일단 설정을 해놨는데 뭐 5천억까지 지금 당장 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 그 개장초에 전략 기준 잡아드릴 때 아주 최소의 범위를 잡더라도 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서 좀 놓고 보시는 게 맞다. 최소 거래량에 그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드렸고 예전에 이러한 추세 매매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드린 기준도 있고요. 이 추세 매매에서 7,000원대 기준 우리 마님 덕분에 7,000원대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갔는데 저기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저게 현대글로비스 10월 13일 이후 10월 20일에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요자락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 정확히 추세 범위를 넘길 때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시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추세 매매의 기준도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추세 매매의 기준의 흐름과 그 추세에서 상단 부분을 넘겼을 때 흐름과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 기준의 거래량 기준 설정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빵 터져요. 5MA, 20MA만 넘긴 게 아니라 급격히 앞전에 거래량 거래대금 대비 빵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줄 때 그 기준에 우리는 변동성 매매 목표를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HMM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가볍죠. 시가총액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딱 지금 5조예요. 3억 2,800만 주 딱 5조의 기준인데 이 5조 기준이면 뭐 상당히 가벼운 거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10%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때는 뭐 그 이상 시초가 대비해서의 기준입니다. 시초가 7% 대비 20%, 그러니까 한 13%, 12% 들어 올려줬어요. 3,800만 주나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뭐 5천억 이상이 터진 거죠. 시장 관심이 집중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10% 등락 범위 정도 수준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10% 등락 범위 얼마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0에서 9%면 여기도 이제 9%, 뭐 이 정도 기준이 되겠죠. 이 정도 일단은 어찌됐건. 그럼 이 정도 기준점이면 얼마나 될까요? 거래량이 한 1,700만 주 정도. 근데 10%가 좀 안 됐잖아요. 결론은. 결론은 그러면은 1,500만 주 혹은 2,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의 변동성을.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다만 이것을 정형화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린 게 윤정두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준 거래량을 설정할 때 얼마? 1,000억 원의 기준 거래 대금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바꿨죠. 어떻게 바꿔드렸어요? 3,000억 원의 기준. 그래야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래야 20위 안에. 이거 이제 바꾸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15일 야간 교육. 그렇게 해서 3,000억 원의 기준 거래량,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비이성적인 기준에 2조 원 개별 거래 대금. 이렇게 형성된 경우에는 2조 원의 기준을 잡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2조 원이 터졌어요. 1조 정도. 또 혹은 1조 원이 터졌어요. 뭐 1조 원 수준이 터졌어요. 그러면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 터지면 이제 5위권 안에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됩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을 잡아놓은 건데 일단은 어찌됐건 HMM 그렇다면 2천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하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3천억 이상 훌쩍 넘겨집니다. 지금 오늘 기준에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기준에 최근에 이제 그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다소 줄어들긴 했어요. 보시면 코스피 거래대금 일봉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이 터질 때 막 40조, 41조 또 44조 이렇게 터지다가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터집니까? 17조 이렇게. 17조 어마어마한 거죠.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17조 원, 40조 원만 이렇게 터지는 거래대금이었잖아요. 그 전에는요. 작년 2월까지 해도 5조 미만인 날들이 있었어요. 작년 2월. 작년 2월. 아, 코스닥이 2월에 5조 미만이었군요. 그리고 2월 10일 날 5조 5천억 수준. 5조 5천억 수준. 그리고 여기가 1월에 4조 1천억. 1월에. 12월 30일이네. 죄송합니다. 12월 30일에. 4조 6천억. 그리고 1월 1일 날은 어떻게 되죠? 1월 2일 날은 4조 6천억. 그러니까 5조 미만인 날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 무려 이렇게 45조에 달하는 44조 4천억. 그리고 지금은 얼마요? 조금씩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대금은 17조 원 수준. 그 17조 원 수준 속에서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면 오늘 방송 원고에서 보겠습니다. 방송 원고에서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 20위까지입니다. 20위까지 기준에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3천억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3천억이면은 17위? 16위인가요? 16위? 16위 정도 되죠. 거래대금 상위. 그 다음에 5천억을 넘겨도 일단 시장 거래대금 7위뿐이 안 됩니다. 5천억을 넘겨도 7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억만 넘겨도 됐단 말이에요. 1,000억만 넘겨도 됐는데 지금은 1,0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조금 더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조금 거래대금 그 기준에 좀 줄긴 했는데 네, 대략적으로 5종목, 10종목, 15종목, 20종목, 1,000억 이상짜리를 보는 거예요. 25, 30, 35, 상품 다 포함입니다. 40, 45, 50, 여전히 뭐 55개. 여기서 이제 상품 빼고 나면 그래도 한 40개 이상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55개에서 하나,
둘, 상품 빼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또 여섯, 일곱, 46개 종목 정도 되겠네요. 45개, 6개. 그죠? 40개가 넘는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의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 계좌 다 끄집어내서 한번 봐보세요. 1,000억 미만인 종목군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소형주, 또 혹은 개별주, 또 테마주 이런 기준에. 근데 테마주, 소형주에서 거래대금 이렇게 죽어버렸다. 1,000억 미만으로 줄어버렸다. 그럼 뭐 개별 매매 기준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렵다. 그리고 변동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기준을 최소 범위를 1,000억 이상으로 잡는 거고,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고 거래대금이 확대되어 있어서 3,000억까지로. 왜? 2,000억만 하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데, 대형주에서도 충분한 변동성이 나오고,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도 뭐 SFA 반도체 오늘 주가 들어 올려주면서 1조 5천억까지 올라가고, 상당한 시세 기준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거래대금 나오는 쪽의 기준에서 대처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일.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SFA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현재 기준에서 한번 보시죠. SFA 반도체 1억 1,100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SFA 반도체 1억 1,200만 주가 터졌죠. 근데 9,000원, 8,900원 뭐 이래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10% 등락 범위, 갭상승도 만약에 나오고 뭐 변동성이 있어서 10%의 등락 범위가 나오면 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만 원의 평균 그 거래의 평균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5천만 주 정도만 터져도 5천억 원의 거래대금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1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10위 안에. 그렇게 되면 뭐 모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오늘 1억 1천만 주가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거래량이 터질 필요 없다. 또 오늘 2.70%에서 29.12까지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25% 이상, 27% 가까이 뭐 이런 변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변동을 다 원하는 게 아니라 10%의 변동을 원했잖아요. 그럼 시초가 대비 10%의 변동이 기준이 잡힌다면은 대략 얼마? 5천만 주의 기준이 잡힌다. 5천만 주. 결론적으로 오늘 이 기준에서, 자, 교육용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 장중 개별 매매 가능하신 분들이 교육용으로 1% 들어가는데, 시초가에서 5에서 10%의 범위까지 놓고 보시려면 SK 하이닉스는 800만 주, HMM은 2천만 주, SFA 반도체는 5천만 주. 그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근데 장 마감 이후에 이 거래량을 확인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9시 정각 기준에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는 얼마? 1%의 거래량. 그러니까 5천만 주다. 그럼 소문이 나 있는 걸로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 50만 주 터져줘야 된다는 거고. 오늘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9시 2분까지는 5%, 250만 주가 터져야 돼. 250만 주가 5분 만에 터질 수 있느냐? 오늘 1억 주가 터졌는데 뭐. 1억 1천만 주가. 그죠? 9시 10분까지는 얼마? 500만 주. 이런 식으로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그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인데, 삿바형 양봉이라고 그랬죠. 윗꼬리가 거의 없는 양봉의 기준이 설정이 돼야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세 부분에 대한 매매를 기준 잡아서 대처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기준 거래량과 전체적인 흐름 부분 같이 놓고 보면서 내일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면서 대처하실 수 있는데, 8시 50분 기준에 종목을 추가적으로 또 잡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그 시장에서 이제 소형주 기준에서도 변동성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 몇몇 있습니다만, 지금 굳이 이제 그런 종목까지 설정해서 들여다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넥신이 이 시간에서 이제 뭐, 시간의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교육용 기준에서 우리가 수익이나 주력으로, 주력이나 혹은 수익으로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지만,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설정 범위는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내에서 3만 3천 주가 거래가 되면서 상한가 진입을 했죠. 그러면 들여다보시죠. 오늘 장 중에도 우리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바닥에서 급격히 돌리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냥, 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안착의 기준이 안 됐죠. 거래량만 터지고. 굉장히 그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천주 기준의 수준이니까 사실상은 100만주 기준점밖에 되지가 않아요. 110만주, 뭐, 만주 기준의 3분의 1. 그러니까 상한가 거래량의 3분의 1 곱하기 100% 기준 잡습니다. 100만주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1000억 원의 거래 대금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기준에서 1050억, 1100억 이렇게 되는데, 앞전에 형성돼 있던 일본 기준에서의 거래량 부분들이 그렇게 뭐 월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죠? 490만 주네요. 그러면 한번 이거 설정해서 들여다보죠. 쭉 보겠습니다. 490만 주. 그러면 시간에서 이제 그 기준점은 100만 주로 설정이 되지만, 이 종목을 굳이 내일 무조건 따라잡아서 매매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럼 변동성 부분을 사실 뭐10% 이상의 변동성을 놓고 보는 거니까, 시초가 대비. 그럼 요날 같은 경우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이 나왔죠. 그러면 490만 주, 500만 주의 기준이었고, 500만 주의 70%, 7535, 3350만 주가 되겠네요. 그럼 제넥시는 350만 주, 그러면 35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넥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들여다본다 기준 잡으면 35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 올려드리면서 여쭤볼게요. 저 거래량의 기준에 대해서, 저 거래량 기준의 전략 부분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육 자료가 있겠죠. 교육 자료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교육자료 줘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아까 333 했고, 701109 한번 가시죠. 701109, 701109, 701109.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풍문루드로서의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풍문루드로서의 기준에. 단기 공략주 설정 방법, 이렇게 쭉이 내용이 다 있잖아요. 요거 다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 보실 때, 701109, 쭉쭉쭉, 빨리빨리, 빨리빨리 교육해야 되니까. 이거 보실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보세요. 2019년 1월 10일 날,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형성된 종목은 상품 빼고 14종목뿐이 없었어요. 2019년 1월 11일 날, 몇 종목? 10종목뿐이 없었습니다. 1000억 이상이. 2019년 1월 18일 날, 1000억 이상이 몇 개? 16개. 그리고 2020년, 2월 10일 날, 2020년 2월 10일 날, 1000억 이상짜리 거래대금이 16개. 이 정도뿐이 안 돼요. 2020년 5월 달 기준에서 그때 들여다보시면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40개 정도만 나와요. 40개, 50개 이렇게.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도 그 이상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 위주로 하시면 된다는 거고, 풍문루드로서 개장전 상한가 잡기 거래량의 비밀 요 자료도 드릴 겁니다. 요 자리 오려달라고 701109 쭉쭉쭉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추세 매매 기준, HMM도 있고 SFA 반도체도 있는데, 이러한 추세 매매 기준 오늘 방송 원고에도 있어요. 방송 원고에도 있고, 이렇게 추세 매매 기준도 있고, 예제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추세 매매 기준도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701109 얼른, 얼른 빨리빨리, 시간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세 매매의 기준,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갭에 대한 설정 범위에 대한 목표 주가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방송 원고 올려주세요. 701109. 701109. 얼른. 그렇게 하고,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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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지금 62개뿐이 안 돼요. 220분이면은 70명, 아니 70% 감안했을 때 150명 이상은 좋아요 눌러 주셔야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한번 쭉 들여다볼 건데 이 유튜브의 그 구독자 수가 또 정체야. 제가 얘기 안 했더니 장중에 오늘처럼 동영상 두 개뿐이 안 올라가는 날은 능동적으로 좀 올려주라고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해서 좋아요, 야간에도 마찬가지고 좋아요, 또 구독 신청하는 거 우리 링크가 있죠. 그걸 알려드려야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왜? 아, 우리끼리만 맛있게 냠냠 먹지 말고 다른 분들도 참여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기준 잡아드려야죠.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원고 내용 보시면 이제 좀 아우이구 대박이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쭉 보시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 범위에서 설정 범위까지. 그리고 이제 정회원님들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 새로 가입하신 분들 특히 조금만 여유 가지시면 뭐 한 방에 일확천금 올리려고 가입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상한가 내고 내일 상한가 내고 SFA 반도체 몰빵해갖고 상한가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SFA 반도체를 잡으실 수 있는 설정 범위를 정피디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시간이 틈틈이 나면은 그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녹화 두 개도 주는 거야. 편집해보고 싶으면 다 해보고 본인 스스로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본인도 배워 편집을. 무지하게 쉬워. 농담 아니라 20년 전부터 편집해서 동영상 올려드리고 했어요. 자, 좋아요 조금만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동영상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이유를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편집하는 거 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합니다 요즘에. 그죠? 편집 프로그램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탁 동영상 잘라서 탁 넘기고 음성 파일 탁 잘라서 탁 넘기고 그게 저 2002년부터 저희 이 직원이 배워서 했는데 배워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 하실 분들은 연구원분들은 그런 거 연습을 하셔도 본인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자, 오늘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업종별 등락률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 그럼 어제 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들어올린 폭의 기준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일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예? 그러니까 전일이라는 거는 전거래일 2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487조였고요. 그때 시장의 시가총액은 2140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비중을 따져보니 22.75로 많이 밀려 내려온 거죠. 시장은 어느 정도 일부 뭐 회복되고 있는데 반도체만 못 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주춤거렸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춤거렸고 심지어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서민들을 위한 부자증세를 단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결국은 이제 부자 증세라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 군들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일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드렸고 기술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지속적인 폭등 랠리는 이어졌고 연휴 직전까지 우리나라 연휴 직전까지 눌림목이 좀 있었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후에. 그랬더니 이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목요일 금요일 우리 기준으로는 금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폭등 랠리의 기준이 설정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삼성전자의 그 흐름이 연휴 지나자마자 3, 4주 이상의 가격 조정 횡보 기간 조정까지 잘 거쳤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일선에도 못 부딪혔어요.
너무 노출돼 있어서 그런 건지 어찌됐건 오늘 2,600원 상승하면서 3.19 그렇게 되면서 22.75%의 비중을 가진 종목이 3.19% 등락이 나오니 시장의 0.72%의 지수 영향력을 주더라. 시장이 3,100.58포인트였으니까 이것을 0.72% 감안해주면 삼성전자가 들어올려놓은 지수폭이 얼마요? 22.32포인트더라. 22.32포인트를 2,600원으로 나누면 100원당 0.86포인트를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들어올린 게 22포인트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LG화까지 감안하면 뭐 상상을 초월하죠. 30포인트 그 이상.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들어올린 게 전기전자 업종이 38% 비중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눌림목을 받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36.67이었죠. 기간 조정 잘 거쳤죠. 오늘 3.09%의 강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쉽게도 LG전자 삼성전기가 눌렸지만은 아주 좋은 뭐 강세. 그러고 나서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1.13%.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전일 종가 대비해서의 1.13%의 등락범위면 오늘 시장이 얼마? 46포인트네요. 아이고 방송 사고 났네. 내가 50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46포인트에서 35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올렸기 때문에 시장은 11포인트뿐이 못 올랐어요. 거기에 시가총액 3위인 LG화학이 또 들어올려졌죠. 거기에 뭐 네이버 시가총액 4위 네이버가 5%가 들어올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상 체감온도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 여기서 남들이 다 들어올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쪽 범위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35포인트를 들어올리고 네이버, LG화학도 일정 범위 시장 지수에 영향을 주고 46포인트 중에 35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올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시장에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어찌됐건 화학 업종이 뭐 시장 지수 대비 못 올라왔습니다만 LG화학 기준에서도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제 야간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어? 시장은 36포인트 올라오는데 왜 나는 못 움직일까? 시장은 41포인트 움직이는데 여기 보시면 10시 기준에 41포인트 움직였잖아요. 어? 근데 왜 내 종목은 시장 올라가는데 못 움직일까?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셔야 돼요. 1.33%. 1.33% 등락 범위 속에 내 종목이 제한적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은 시장 지수 41포인트 오르더라도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서 나머지 업종군들은 감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41포인트나 올라왔는데 왜 내 건 못 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동매매. 내 걸 팔아서 이렇게 커 보이는 종목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주력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짝짓기. 하이닉스가 더 갈 것 같아.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움직이지 말자. 또 LG전자 삼성전기 한 묶음. 그 두 종목이 못 갈 것 같아서 이쪽 반도체로 뭐 인위적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 굳이. 왜? 같은 IT에서는 순환성의 흐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같은 업종군 내에서. 그렇죠? 만에 하나 이제 그 업종군을 이동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조선주가 좀 강세를 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오랫동안 갖고 오면서 사실상 이 좋은 장의 수익은커녕 손실이죠. 그런 경우에 아 여기서 뭐 가격권 발력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라든가 이런 업종의 전환은 주도주로의 업종의 전환은 괜찮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은 업종 국내에서는 움직이지 말자. 그리고 섣불리 내동매매하지 말자. 그리고 뭐 일부 내 종목 안 좋다고 막 투매하거나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지도 말자. 결론적으로 주변 증시가 다 강하기 때문에 14시에도 주변 증시가 이렇게 강합니다. 결국은 일본이 1.9%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호주는 0.92.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강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고. 이 결론은 우리가 이러한 그
정상적인 업종군들을 갖고 있을 때는 내동매매를 하기보다는 아 글로벌 증시가 전체가 강세를 띠면서 움직임을 줬어? 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고 소외감을 느낀 업종군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응? 시장이 어차피 좋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 몰아서 놨을까 제가 30년 만에 신고가 폭등 랠리 미국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뭐 그런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왜? 왜 뭐가 아쉬워? 뭐가 무서워? 그렇게 해서 여유롭게 시장에 대처를 하자. 옮겨가더라도 내가 대형주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주력주 위주에서 좀 들여다보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려도 예를 들면은 오늘 삼성전자 4천만 주 안 나왔죠. LG화학 100만 주? 100만 주는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오늘 44만 9천 주. 현대차도 500만 주의 거래량이 안 실렸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어요. 뭐 삼성전자 LG화학이 강세를 띄었고 현대차도 뭐 사실상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시장 대비 좀 제한적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아이닉스가 시장 대비 강세를 떴더라도 변동성은 오늘 시초가 대비 변동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그에 반해서 이제 이쪽의 변동성은 커져 있었고 결론은 기준 거래량에 못 미치는 흐름 속에서는 추세 매매 기준 주도주의 경우에 추세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준 거래량을 넘긴 종목에서 변동성 매매를 하면 됩니다. 즉 주도주의 경우는 변동성 매매만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우리는 이 주도주를 변동성 매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릴 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뭐 전략을 잡아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유무료가 나뉘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이제 뭐 전략을 못 잡아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도주로 가지고 가더라도 여러분들께 1%의 기준에서만 요 거래량의 기준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SFA 반도체는 우리가 오늘 장중 기준에 문자까지 발송은 못해드리더라도 SFA 반도체는 5%의 스윙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설정을 해드렸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기준 보여드릴 거예요. 1월 16일자부터 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시가총액 상위 최상위 종목에 우리는 좋았던 게 IT가 좋았죠. 어? 물론 삼성전기 LG전자가 좀 아쉽지만은 뭐 그들이 그렇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서 나 고점에 잡았어요. 아니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려있나. 어? 그잖아요. 주력주의 기준에서. 그리고 우리 LG와 어찌됐건 평단가보다 수익 기준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차익 실현 이후에 뭐 재편입 기준이고 그리고 시가총액 1, 2, 3위에서 이런 극수익 사실 네이버는 우리가 안 갖고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 2, 3위에서 주도 업종에서 이 극수익을 내고 다만 이제 좀 찜찜하고 아쉬웠던 거는 개장 초고점을 좀 더 세게 높여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기대 요인이 솔직히 좀 컸죠.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이어서. 근데 그 수익이 한 번에 안 나와줬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옆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인버스 50% 질른 애들도 있고 밑도 끝도 없어. 왜? 그러면 그냥 빠질 때 안 됐나요? 뭐 이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코 베이고 귀 베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코 잘리고 귀 잘리고. 결론적으로 뭐 방 안에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IT 이외에 또 다른 주력주가 뭐뭐 있어요? 자동차의 기준이죠. 자동차의 기준. 자동차. 시가총액 11위가 뭐예요? 현대모비스. 거기에 금융지주사. 금융지주사는 이제 현금성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원체 강세를 띄워줬기 때문에 계좌 수익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왕이면 현대차, 삼성전자의 기준에 뭐 9만 원 전후 수준,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에 13만 5천 원 기준. 왜 사상 최대치가 14만 원이니까 그 정도 수준만 놓여줘도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준에 25만 원만 좀 넘겨주고, 기아차 기준에 다시 9만 원 쪽 전후 공방에 나와주면, LG화학 당연히 이제 100만 원 위쪽에 흐름 안착 기준 잡아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KB금융이나 이런 쪽은 어차피 현금성의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시장 수익률이 지금 못 미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SFA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또 HMM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또 하다못해 바이낙스도 그렇게 되면 한 번씩은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에 대한 전략, 수익, 단타 종목 기준점을 설정해서도 잡아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 문자로도 나갈 거예요. 문자로도. 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에서 조금씩만, 조금 한 단계 한 단계만 올라가면은 문자로도 나갈 거예요. 어떻게? SFA 반도체가 1월 26일 날 상한가 간 이후에 오늘 3,5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변동 거래량을 분명히 장중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원고를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다시 열어봐서 넣어놨는데 제가 지우는 과정 속에서 잘못 지워가지고 안 갖고 왔는지 원고에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변동 거래량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육받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일자별 단문 문자 리스트를 어디다가 넣는다 그랬었죠? 먼저 번에 까먹었는데. 일단 잠시만요. 열기. SFA의 그 SFA 반도체 단문 변동 거래량 부분이 쭉 내려서 이 원고를 작업하신 분들이 사실상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기 때문에 결국은 없는 것 같아. 변동거래량 그 장중에 분명 SFA 반도체 변동거래량 얘기했죠. 원고에 안 넣으면 어떻게 종목 몇 개나 된다고. 분량은 많더라도. 분봉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중에. 교육 중에.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그 SFA 반도체 상한가 안 부럽습니다. 상한가 안 부러워요. 한번 볼까요? 상한가 종목군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은 시가총액과 거래 대금 한번씩 놓고 보죠. 주가 시세 종목 검색. 당일 상한가 상승률 상위 종목. 동방, 어우 뭐 대박이에요. 초대박. 윤창고 기준에 동방, 점상, EDT 417억. 이런 거 부러워요? 안 부럽죠? 매매를 할 수 없는 종목이잖아요. 506억 부럽습니까? 안 부럽죠? 난 안 부러운데. EID 시가총액이 4,700억이건 800억이건 660원짜리예요. 투자 경고입니다. 이거 부럽습니까? 저는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안 부러우셔야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죠. 어떤 게 안 맞아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원했는데 뭐 개장초에 일찍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종장에 뭐 시가총액을 막 이렇게 작은 종목을 일부러 억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종가 기준에 들어간 거니까 거의 그러니까 상한가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별로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리더스 기술 투자 729억 안 부럽죠. 그렇죠. 상한가보다 상승 추세 더 행복합니다. 내 사랑 곁에님. 예. 미래생명자원 892억. 안 부럽죠. 아니 실질 매매가 될 수 있어야지. 매매가 안 되는 종목을 부러워하면 뭐 할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도 오늘도 내가 어딜 봐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대박이죠. 이럴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뭐 KCTC 같은 경우에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의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KCTC 분봉의 5분봉에 바로 이제 뭐 점상 간 건가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 내일 정도에 한번 여러분들이 뭐 1800억짜리니까 한 번쯤은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오늘 개장초에 일찍 258억을 형성하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예? 전거래를 뭐 3900만 주 만약에 이제 윤정두가 좀 부지런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니까 2000억 가까이 터진 종목이니까 들여다봤으면 에이 그래도 뭐 윗꼬리 달고 차익 실현하고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오히려
발만 동동 굴렀겠죠. 왜? 갭상선이 너무 커서 이건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정거래일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 수준 조금 넘는 그런 기준이었네요. 그러면 뭐 KCTT 정도인데 갭상승이 너무 커서 못 따라 들어가. 이트론은요. 이트론도 우린 1000원 미만짜리 종목은 안 들여다본다 그랬죠. 1000원 미만짜리 종목은. 또 거기에 투자 경고. KTH는 거래대금이 241억입니다. 어제 이제 2400억 거래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 못 따라가요. 그죠? 이게 전부 쿠팡 관련된 종목인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채널 돌리면 전부 보셨죠? 쿠팡 관련주 다 대박났고 상한가하고 짬상가하고 뭐 난리 났는데 몇 명이나 살 수 있었을까의 기준, 우리는 꼬리 달리면 차익 신은의 기준. 안 부럽다는 거예요. 안 부럽다. 그리고 뭐 부러워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부러워하셔도 뭐 부러운 거는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질 수도 있는 거지 안 못죠. 그리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가 오늘 갭상승 14%의 흐름인데 억지를 부려서 따라 붙었다면은 1조 미만짜리 종목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조 미만짜리 종목은 1조 미만짜리 종목은 어떻게? 15%까지 따라 붙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교육 자료 부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까 나눠 드린 그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기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보여 드릴게요. 교육표에서 제가 잘라서 1조 이하. 이렇게. 미리 다 교육 자료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갑자기 기분 좋아서 15%까지 따라 붙습니다. 이게 아니라. 근데 말 그대로 14% 갭상승 이후에 바로 그냥 치고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어서 상한가를 잡았다 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동구바이오 제약은요. 3,174억이고 거래대금 880억입니다. 우리 기준하고는 조금 안 맞고요. 이수 앱지스도 우리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14% 갭상승 눌림목 이후에 상한가. 그럼 요 정도의 흐름에서는 예를 든다면 억지를 부린다면 저가 눌렸다가 돌려서 시초가 넘길 때 12,450원, 12,500원에는 뭐 따라 붙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복귀.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면은 상한가 대박 나셨죠 하는 친구들 얘기가 맞는지를 복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270원짜리 뭐 1000원 미만 뭐 들어갈 수가 없고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어때요? 79억 못 들어갑니다. 뭐 점상이네 점상. 예,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선익시스템 마찬가지. 또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들여다볼 수 있었던 종목은 대형 포장 정도 수준이 되지 않나. 나머지는 뭐 거래 자체가 되질 않잖아요. 거래 자체가. 거래대금도 그렇고. 그럼 그 다음 범위가 이제 SFA 반도체란 말이죠. 그 다음 범위가. 그럼 SFA 반도체 얼마예요? 2.7%죠? 어? 시초가가 갭상승이 2.7%.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그 유료방에서 다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야. 볼까요? 오늘 02월 15일 개장 전의 흐름에 이렇게 SFA 반도체 3,500만 주. 마찬가지로 유료방 직장인 문자방에도 똑같이 02월 15일 기준 똑같이 올려드렸죠. 그리고 무료방에도 무료방 뭐 말씀 안 드리면 혼나니까 또 무료방 가 한번 봅시다. 무료방에도 이렇게 02월 15일. 다만 이제 유무료의 차이는 기준 거래량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야간 교육에서는 야간 교육에 오픈된 종목들은 이 유무료 차이를 떠나서 거래량을 아까도 잡아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또 우리 연구원이 얼른 빠르게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이렇게 해서 SFA 반도체 9시 25분에 올려드리죠. 9시 25분 SFA 반도체. 여러분들께도 아마 올려드린 것 같은데 9시 25분 올려드렸죠. 무료방에도. 그러니까 유료방과 무료방의 차이는 없어요. 그다지 없는데 결론은 이제 윤정두가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려요. 이게 SFA 반도체 매직 계산기인데 가급적이면은 맞든 틀리든 차트를 연습을 해보시고 우리 연구원도 차트를 제가 여기서 같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래서 유튜브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래서. 이래서. 여기는 이제 뭐 무료방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마케팅을 좀 일부가 아니라 그냥 많이 들어갔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9시 44분에 요 SFA 반도체 월봉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얼마? 8,400원. 이것도 오늘 뭐 악수고 난리 났었어요. 회사 내부에서는. 어떻게? 윤정도는 8,400원. 그리고 뭐 우리 연구원이 올려준 8,500원 목표 주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직원분들은 올리실 때, 직원분들은 올리실 때 어떻게 되죠? 뭐 당연히, 잠시만요. 이게 왜 2월 14일 거, 아 이걸 한번 껐다 켜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요즘에 카카오가 뭐를 바꿔놨는데 연동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02월 15일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지를 올려놓을 때의 전략 기준이 8,800원 목표 주가를 써놨더라고요. 그 대표가 작업해서 올려놓고 연구원이 이제 가격을 설정해줬는데 직원분들이 그 가격을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올려놓은 건 좀 쫓아해줬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뭐 요렇게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요.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서 제목이 이거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넣었으면은 당연히 이 동영상을 그 작업하신 분이 공지사항을 좀 제대로 넣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 이렇게 싫어요를 넣으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야. 이렇게 해서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 저기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왜 영상 플레이가 안 되지? 내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다른 쪽에서도. 9시 22분에 이제 녹화한 건데 제 컴퓨터가 문제 있나 본데요? 아닌데? 두 번째 거는 되는데? 아, 첫 번째 거도 된다. 예. 컴퓨터가 조금 문제 있었나 봐요. 한번 보시죠. 보시고 요것에 대해서 아이고 해상도가 이게 어이구 이렇게 안 좋아. 이거를 원본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원본을 어차피 오늘 원본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올려드렸다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뭐 좋아요를 누르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흐름이 중요한 거죠. 보셨다는 기준이. 9시 22분에 녹화한 부분을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것을 같이 유료방송 또 무료방송 같이 보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수익을 같이 내실 수 있었잖아요. 한번 볼게요. 해상도 조금 괜찮아졌다. 이때의 기준은 SFA 반도체잖아요. 그죠? SFA 반도체고 지금 기준이 7,000원대의 기준인데 잠시 멈춰놓을게요. 멈춰놓고 이걸 영상이 좀 깨끗하고 좋은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세요? SFA 반도체 이게 몇인가요? SFA 반도체 월급 목표 주가 8,400원 9시 21분 기준. 이렇게 해서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이게 맞나? 잠시만요. 9시 22분 15일 오케이. SFA 반도체 요게 지금 맞아요. SFA 반도체 9시 25 아닌데 이게 그 뒤에 건데 그죠? 잠시만요. 다시 9시 지금 제 컴퓨터가 좀 많이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여기 잘 보시면 9시 22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유튜브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 거래 기준에서 이쭉 보세요.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드리지 않았습니까? 9시 22분입니다. 거래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7,600원 공방이 나오고 있고 또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 설정 범위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또요 그림 요 그림 잘 보아두시고요. 요 그림이 뭐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원래 그림으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선 전환도의 기준점처럼 음봉이 꺾여서 내려와서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돌릴 때 심리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7,600원 요 기준이 여기를 넘기고 진행되는 거. 요거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설명을 어차피 드릴 건데 장중에 9시 22분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녹화를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직장인 문자반에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무료방에도 오픈을 해서 다 알려드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쪽의 기준에 거래량 여기 잘 보세요, 밑에. 140만 주와 19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저 거래량을 넘기면서 시세가 나오면 긍정적인 흐름이 된다. 개당 초에 최대 10%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으니 시가총액 지금 1조 2천억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을 넘기면 10.23%니까 그 범위까지도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추세를 여기서 그려드린 거예요. 보이세요? 추세를 여기서 그려드린 거라고. 추세를. 추세를. 결론적으로 이 동영상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 해상도가 이제 좀 떨어져서 여러분들께 원본 파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을 방송 원고의 기준에서 가지고 갔는데 다시금 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원고 기준에 SFA 반도체 월봉. 아까 9시 22분에 월봉입니다. 그게 오늘 종가의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9시 22분 종가. 9시 22분 종가. 어마어마하죠? 요 부분을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료는 지금 다 뿌려드렸어요. 요 자료는 다 지금 여러분들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어디서? 요거 이제 지금 설명하기 앞서서 설명을 그냥 쭉 드리죠. 드리고 나서 유튜브 동영상 그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부분을 설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9시 25분에 이렇게 올려드린 요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현대글로비스에서부터 현대글로비스에서부터 HMM에서부터 날짜 잘 보세요. 현대글로비스의 10월 13일 그리고 10월 14일 그리고 요 기준의 날짜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추세 라인 이렇게 그리는 범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추세 나온 요 날짜가 10월 20일입니다. 대선 충당금, 현대차, 기아차 대선 충당금 얘기 나오고 급락 나오고 현대글로비스 마이너스 2% 나오고 27%까지 들어올린다. 그게 20일이에요. 그리고 HMM의 주봉 기준이 이게 추세 범위에 이것도 23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20일부터 해서 현대글로비스 차익 실현 이후에 그러면서 주봉상의 기준. 그러니까 추세 교육을 여러분들이 자료 나눠드린 거를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세 교육 자료 나눠드리면서 풍문으로 들어서 자료 링크 올려드렸나요? 풍문으로 들어서 링크 또안 올려줬죠? 올릴 때마다 그거를 설명해서 풍문 링크 올려주세요라고 할수 없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쪽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저기서 지금 뭐 타이핑 치더라도 멈추고 또 올려주고 그게 좀 원활해져야 되겠죠. 풍문으로 들어서 해서 추세 교육의 날짜 그 동영상 부분을 지금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교육을 유튜브에서 또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풍문루드로서 11월 20일자 기준의 추세 교육이었거든요. 이렇게 추세 교육. 이렇게 해드리고 이 기아차의 주봉의 흐름인데 이 기아차가 여기가 6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또 이게 6만 원 이하입니다. 이게 11월 22일 날 풍문루드로서 11월 20일에 또 13일에 방송 자료 가지고 나가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요 추세 범위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려드리면 여기 중 여기 중 결론적으로 11월 20일 이후에 기준해서 추세 범위의 흐름이 결국은 뭐 1월 달에 1월 4일, 1월 8일 또 1월 18일 이렇게 해서 터져나왔지만은 추세 상단 부분을 맴돌고 있을 때 기준점 설정에서 넘기는 기준에서의 공략 기준이라든가 또 만도의 기준에서의 흐름 만도에서 3만 원대, 4만 원대에서부터 만도의 추세 범위를 설정해서 들여다본 거죠, 우리가. 결국은 만도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 이후에 SFA 반도체가 1월 26일자 여기죠. 1월 26일자에 요 추세 범위에 두 번째 추세가 형성되고 돌파가 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 어찌됐건 요 흐름 범위가 요겁니다. 요거. 주관적인 부분이라 그랬죠. 그러면 추세 범위에 대한 그 동영상 링크도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먼저 번에 올려드린 게 뭐예요? 거래량 개장 전에 상한가 따라잡기. 그것도 하나 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추세 분석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지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각그 채팅방의 공지사항. 요게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거고, 요겁니다. 그럼 추세 매매를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거를 전부 여러분들이 다 잡아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월 26일에도 이렇게 노란톡 국민톡 이거 활용을 하십시오. 1월 26일에도 노란톡 국민톡이 얼마에 10%죠. 10%까지 따라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시가총액이 1조를 막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5%까지도 억지를 부려서 따라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9%대에도 이렇게 계속 잡아드리고 5분봉 기준에 결국은요 이날 상한가 들어갑니다. 이날 6,700원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날 8,200원 23% 폭등 8,200원 그리고 나서 상한가. 그럼 여기서 놓고 보실 때에도 추세 범위의 기준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 뭐,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오늘 지금 링크 지금 올려드리는데, 교육 받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추세 교육 영상하고 시간 외에, 개장 전에 상한가 따라잡기 영상도 지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노란톡에서 어떻게 올려드렸는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시는지 지금 이렇게 다 올려드린 거 1분봉, 5분봉, 월봉, 또 주봉, 일봉 오늘 기준에 일봉 기준에서는 이 7,600원이 갖는 의미 7,600원이 갖는 의미 7,600원이 갖는 의미 9시 22분 기준에서의 거래량 두 차례 VIA 발동 목표 주가 10,000원 그게 어디서? 농담해라. 조금 전에 링크 잡아드린 거 있죠? 요 링크에 다 나와 있어요. 어느 링크?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있니?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링크 있죠? 여기에 보시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이건 제가 여기다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그 당시 9시 22분에 녹화하고 올려드린 그 동영상의 기준이에요. 이거 다 유무료방 다 올려주시고요. 그 동영상의 기준에 제목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들으신 우리 정회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정회원분들이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 목표주가 얼마 기준 잡아드렸어요? 얼마? 10,000원. 추세 상단 부분에 9,500원 정도 나오는데 10,000원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10,000원. 그죠? 전체 그 무료방에도 방금 올려드린 그 우리
SFA 동영상 링크 올려드리고 SFA 반도체 관련된 그 풀친 잡아서 올려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쪽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유료방에자 두 번 올려버렸네. 제 건 지우고. 그래서 유료방 거에서 한번 볼까요? 유료방 거에서. 유료방 거에서 보죠. 무료방 거에서 봐도 되고. 양쪽 어느 쪽이든. 뭐냐면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이때 올려드린 그 차트 부분이 그대로냐 맞느냐 뭐 그런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9시 22분 녹화 부분에 대한 이 부분. 자, 9시 44분에 올려드렸죠. 녹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때가 얼마? 7,630원 이렇게. 네? 월봉 기준의 추세 범위. 월봉 기준의 또 일봉 기준에서의 요 기준의 흐름을 요렇게, 요 기준의 흐름을 요렇게, 요 기준의 흐름을 요렇게. 이게 뭐야? 7,600원의 기준, 돌파의 기준점에 설정 범위의 기준.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그 전략 잡아드릴 때 기준이 24% 올라가 있을 때 기준에서 완전히 다르죠? 월봉의 크기 자체가. 지금 이 월봉하고 이 월봉. 이게 무료 방송에도 사실상 같이 나갔어요. 무료 방송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예? 무료 방송에서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월 26일 날에도 올려드렸고 나중에도 다 올려드렸는데 이 기준을 못 잡아내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유튜브 방송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 다 써놨지 않습니까? 8,400원 1분봉 기준 거래량 50만 주 7,500원 지지 확인. 이 부분을 어떻게 된다고요? 구독 신청, 알람 신청. 구독 신청, 알람 신청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을 하셔가지고 유료방에도 다 올려주세요. 풍문루드로서 같은 경우는 링크를. 유료방, 무료방을 어디를 뭘 올려야 될지 모르면은 올리는 분이 숙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저희 직원분들께 얘기 드리는 거예요. 풍문루드로서는 방송, 팍스TV 방송이기 때문에 뭐 어떤 뭐 마케팅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방에는 자료를 드렸는데 과금을 하신 분들께는 자료를 안 드리면 안 되지. 창을 띄워놓고 보고 있으면은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넣어주면 되잖아. 넣어주실 때. 무료방에도 넣어주는 거를 유료방에는 안 넣어준다? 그럼 유료방에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쁘겠지. 일단 제가 다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지금 구독자가 16,300명 이렇게 돼 있으신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같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을 같이 눌러주세요. 구독, 알람 이렇게 눌러주세요. 구독, 알람. 그리고 지금 구독 신청하는 거하고 알람 신청하는 거 무료방에다가 다시 유료방에도 올려주세요. 유료방에 혹시 유튜브 못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유튜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자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알람 링크 좀 올려주세요. SFA 반도체 구독, 알람 링크. 자, 그렇게 해서 SFA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이길래 이렇게 SFA 반도체를 계속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분명히 우리가 3,500만 주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이 1월 26일 기준에서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새로 생긴 방이라서 없는 것 같고 유료방에서 1월 26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01월 26일. 자, 이날 개장 전에는 SFA 반도체를 못 올려드렸어요. 근데 바로 이제 1월 26일 날 SFA 반도체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9시 49분에 얼마? 10.16%의 변동성. 시가총액 1조 1000억일 때 그렇게 해서
10%까지는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고 시총 이제 막 1조 넘긴 거라서 1조 이하 15% 편입 비중 설정 범위 가지고 갈 수 있다. 고점 넘길 때 기준에. 그렇게 하고 동영상도 이렇게 다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봉 갭에 7,500원 목표 주가, 5분봉 거래량 300만 주 수반, 6,750원 돌파 및 6,5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세요. 이때 올려드릴 때 6,720원 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기준이죠. 9시 49분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요 추세 범위에 월봉 기준에서의 추세 범위의 그림을 또 잡아드린 거죠. 더 땡겨드릴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기준입니다. 이 계속 뭐 10시 49분에 올려드릴 때가 20.66 결국은 뭐다 상한가 같다. 예,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에 기준 거래량을 몇 주로 잡아놨어요? 3,500만 주. 3,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한번 놓고 보시죠. 뭐. 02월 15일 기준. 자, 보시면은 02월 15일 기준에 SFA 반도체 3,500만 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3,500만 주. 자, 한번 보시죠. 일본 기준에서 SFA 반도체 기준에 거래량 범위에 이날 기준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83까지 10% 이상의 변동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1월 28일 날 마이너스 4에서부터 플러스 6.83 다시 꼬리가 달렸다 할지라도 거래량이 대략 4,600만 주니까 5,000만 주 기준 잡고 5,000만 주 곱하기 70% 그럼 얼마야? 3,500만 주. 3,500만 주만 넘겨줘도 변동성이 나오겠다. 지금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기준에서 개장 전에 SFA 반도체를 개장 전 동시효과 상황에서 뭐 긍정적인 동시효과 상황이 연출됐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몇 주가 터져야 이게 정상적인지 혹은 몇 주가 터져야 변동성이 나오는지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고 전 거래일의 거래량이 530만 주로 푹 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뭐 나쁜 회사니까 추세매매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추세매매 기준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쪽에서의 기준점을 잡아간다라는 거죠. SFA 반도체라든가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서울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거래대금이 안 나올 때에는 어제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7535, 350억이란 말이에요. 350억의 거래대금이면 우리가 10개의 노란톡 국민톡에 참여해 계신 카카오톡방에 계신 14,000명 또 유료 뭐 고객분들 감안했을 때 350억의 거래대금은 우리가 좀 원활하게 매수매도를 하기는 어려운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요. 결론은 거래량이 터지는 날 변동성 매매를 잡을지 아니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다소 못 미치더라도 나는 추세매매를 할 거야.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야. 이 기준을 잡든지. 우리는 선택한 게 대형주 기준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거래대금이 터질 때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3,500만 주가 터진다면 그렇다면 변동성은 10% 이상이 나올 것이다. 조금 전에 설정해드린 그 기준점처럼 요걸 보시면 돼요. 전일 500만 주뿐이 안 터졌기 때문에 3,500만 주에 1%만 터지면 되고 또 2%만 9시 반까지 쉽게 얘기하면 9시 반까지 20% 700만 주만 나오면 됩니다. 9시 반까지 7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느냐. 30분 봉으로 한번 볼까요? 띠용. 30분 봉에 이게 몇 주예요? 1,000만 주를 넘깁니다. 30분 봉에 1,000만 주. 그러니까 9시 30분까지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0% 기준 거래량의 20% 그러면 어제 설정해드린 기준 거래량이 오늘 개장 전에 설정해드린 기준 거래량이 얼마? 3,500만 주. 그것에 대한 9시 반의 20%면 얼마? 700만 주. 700만 주를 터뜨리고 뭐 양봉이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700만 주가 아닌 1,1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면
9시 반까지 20%의 거래량이라고 치면 최소 오늘 5천만 주 이상은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된다면. 그 5천만 주가 터지기 위해서는 계속 신고가가 나와줘야 5천만 주 이상이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리면 거래량이 둔화가 됩니다. 그래 꼬리 달고 내려와서 거래량이 둔화가 되더라도 일단은 들여다본다. 그럼 아까 영상 잡아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거를 땡겨서 놓고 보시면요. 9시 우리가 요 정도 20분 뭐 요 정도의 기준이었잖아요. 다시 이 기준을 봅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그때 잘려진 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5분봉 기준에 이거 5분봉이 여기잖아요. 7,720원의 기준. 그리고 나서 녹화를 하고 1분봉인가 이게 어느 게 1분봉일까요? 이게 1분봉이죠. 1분봉 기준에 이게 이제 9시 한 30분 때 형성이 돼 있을 때 기준이고 거래량 부분 50만 주 이렇게 줄을 거놓는다. 5분봉 기준에서는 어떻게 걷나요? 140만 주, 193만 주 이렇게 거놓죠. 자,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 기준에 거래 대금을 빼고 거래량만 기준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보셔야죠. 다 지울게요 일단. 조금 전에 뭐 한 요 정도 화면이었죠. 요 정도 화면이었고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뭐 7,700원 뭐 요자락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린 게 자 최소 범위는 139만 주 아까 이제 140만 주 정도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200만 주 수준, 193만 주 뭐 이렇게 200만 주 수준 그렇게 해서 요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고점을 다시금 넘기면 그게 10% 수준이니까 그 고점을 넘길 때 따라 붙을 수 있다. 예? 그리고 1분봉의 기준에서도 9시 30분 기준점까지 해서 요 기준점에서 거래량 기준을 50만 주 정도를 잡아드립니다. 왜?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야만 움직임이 나온다. 그게 어떤 거? 보수적인 관점의 기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기를 거드린 다음에 매직 계산기로 설정을 해드리죠. 오늘 사실상 그 요 매직 계산기가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의 기준이 되고요. 시간이 요때일 때 기준의 매직 계산기는 얼마였어요? 3분의 1이 7,580원, 2분의 1이 7,500원. 네? 3분의 1이 7,580원, 2분의 1이 7,500원. 즉, 요 기준점에서 이렇게 7,580원, 7,500원. 즉, 이 정도 라인의 흐름에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 터져주고 OMA, 20MA를 놓고 보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보수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거래량이 터져주고 요 근처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여길 부딪히고 돌리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위에서 돌려도 되겠죠. 또 요 고점을 아직까지는 10% 수준이니까 넘기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분명히 이렇게 땡겨서 놓고 보시면 야 이게 지지가 되고 거래가 터지고 돌릴까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결국은 공격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O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기점 그리고 한 7,600원, 700원 됩니다. 700원 정도. 여기는요. 거래량 빵 터지면서 1분봉이죠. 그럼 얼마? 7,700원. 7,700원. 그리고 나서 VI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추가 급등 나오고 고점 대비 눌림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었고 8,6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자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시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교육은 제한적이더라도 이거 지금 무료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110만원짜리 교육 아닙니까 이거? 9시간 교육에 110만원 받던 교육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조금 뭔지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려서 보면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다시 기준 잡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요. 5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놨어요. 오늘은. 오늘 개장 전에는 3,500만 주 기준을 잡아드렸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와, 부럽다 하실 필요 없어요. 무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어? 들어오셔서 라이브 전략 잡아드릴 때 대처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개장 전에 3,500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9시 반까지 20% 예를 들면 어? 20%면 얼마? 700만 주 거래량 플러스 양봉. 근데 9시 반 기준에서 1,1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고 그렇게 해서 양봉의 기준이 나와줬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관점 속에서 눌림목이 나왔어요. 거기에 3분의 1 꼬리 또 2분의 1 꼬리 꼬리를 직접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양봉의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양봉의 기준에 예? 캔들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양봉의 기준에 어떻게 3분의 1 꼬리에 이러한 양봉 또 2분의 1 꼬리에 이러한 양봉 근데 2분의 1까지는 안 내려오고 3분의 1 꼬리 수준에서 돌리면서 거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터져야 된다 그랬죠. 얼마? OMA, 20MA 무조건 넘겨야 되는 거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 그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게 일주 월봉에서도 똑같습니다. 일주 월봉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태에서 쭉 뻗어 올라가더니 결국은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50%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합니다. 절반 이상의 고점 대비 얼마요? 1.5%든 2%든 혹은 3%든 4%든 5%든 밀리게 되면 고점 대비 절반의 차익 실현합니다. 되돌릴 때 뭐 1시 이전에는 뭐 따라 붙을 수 있다라든가 그런 기준점만 다시 세우면 되겠죠. 자, 1분봉이 이렇다고 치고 5분봉의 기준은 조금 전에 그어드린 130만 주, 200만 주예요. 요 자락이었죠. 요 자락이었죠. 사실상. 요 자락인데 요 부분을 여기까지 밀고 내려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없잖아요. 이럴 땐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냅뒀더니 상한가 수준까지 가더라. 이러면 패가 망신하는 거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으신 것처럼 정확하게 여기서죠. 우리가 미리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응? 나중에 그린 것도 아니고 미리 그린 거죠. 미리 그린 게 아닌 게 아니라 미리 그린 거죠. 나중에 그린 게 아니라 이거 보시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올려드렸는지. 근데 유무료의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시간적인 차이가 그리고 유무료의 차이는 과금하고 들여다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믿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올려드려도 감흥이 없잖아요. 내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안 하시고 야 그래서 내일 뭐 사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차트에 올려드린 게 예?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올려드린 게 9시 44분 나와 있죠. 9시 44분에 올려드린 게 요 차트란 말이에요. 요 차트. 요 차트. 요 차트에 이미 139만 주, 190만 주를 넘기고 고점을 넘기든가 지지를 받으면 또 1분봉 기준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 1분봉 기준에서 보여드린 그대로 보겠습니다. 1분봉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7,680원일 때의 기준 1분봉 기준에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 터져주면서의 흐름 결론은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5분봉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보신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요 기준의 기준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보신 게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결국은 눌렸다가 거래량 터뜨리고 양봉 편입이 돼야 안 돼요. 내일 나도 편입할 수 있겠다 하신 분들 상상상 한번 가죠. 상상상 한번 나는 오케이님께서 이제 알람 구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무료방에 올려드린 것 같은데 자 채팅방에 상상상 한번 쭉 올려주죠. 상상상 나도 할 수 있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교육 조금만 더 받으면 또 할 수 있겠다. 상상상 비바님 신나셨어요. 그러면 윤정두가 내일 또 종목 설정해서 잡아드리면 무조건적으로 잡아내서 수익을 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략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면 되잖아요. 상상상. 그리고 여기 유튜브 구독 신청 있어요. 이거 골뱅이 넣어놔요. 이거 문구 자체에 골뱅이를 넣어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골뱅이 넣어놓으시고 한 번 더 상상상 했을 때 한 번 더 올려드려. 올려드려가지고 지금 구독자 수가 늘어나셔야 돼요. 왜? 유튜브 구독 신청하기 이것만 누르시면 구독 신청이 되고 알람 신청도 누르셔야 됩니다. 알람 신청 누르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SFA 반도체 기준에서 이거를 왜 못 잡아내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렸고 여기서 목표 주가를 10,000원을 설정해드렸다고 여기서 볼까요? 실질적으로 월봉에서 10,000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믿으실 거 아니에요. 추세 범위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세요? 5,700원에 갭에 대한 기준입니다. 5,700원에 예? 밑에다 줄을 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게 되면은 8,000원대의 기준이 다 오다 보니 목표주가 8,400원까지는 벌써 올라왔다 보니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3,000원이고 이게 5,700원이에요. 그럼 갭에 대한 목표 범위가 어떻게 돼요? 2,700원이죠. 그럼 여기다 2,700원 해주면 그래서 8,400원, 8,500원. 저희 연구원이 8,500원 잡아놔서 올려드린 거고 제가 8,400원이라고 동영상에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미 올려드릴 때 이 기준점을 다 잡아드린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동영상 마저 보세요. 마저 보시면은 이 동영상의 이 밑에 하단부 부분을 내립니다. 제가. 하단부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더 내려 하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2,000원 기준을 잡죠. 하향을 시킨 거예요. 조금 전에 3,000원 기준은 어디서 잡은 거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띠용. 여기서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3,000원의 기준. 이게 3,000원의 기준에 8,000원대 목표주가. 이거는 지금 2,000원을 잡은 거예요. 2,000원 대비해서 여기까지 목표주가면 얼마예요? 3,700원이니까. 3,700원 더해주면은 9,500원. 근데 명목가격으로 10,000원을 잡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럼 유튜브를 조금만 일찍 보시거나 아니면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해서 보셨으면은 목표주가 10,000원 설정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따라붙을 수 있었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영상을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이 영상만 보셔도 그러니까 지금 16,300명이신데 구독 알람 신청 올려드렸으니까 영상 보시고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현대글로비스 아까 말씀드렸고 만도 말씀드렸고 뭐 HMM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죠. 그거 전부 동영상 다 올라가 있어요. 전부 동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 올라가 있는 거 그 수익을 스스로가 포기하시면 되죠. 상상상 자 좋아요도 좀 더 눌러주시고 좋아요 111분이신데 예, 170분이니까 7이는 7, 77에서 있고 10분 더 눌러주시면 120명 예? 채워놓으시고 내일 기준은 조금 전에도 이제 채팅창 보니까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3,300포인트도 이렇게 하셨는데 3,300포인트 기준에 지금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도 그 채팅방에 고객분들이 문의 주시고 자료는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카카오TV 쪽 링크를 주시면 되겠죠? 내가 방송하면서 링크까지 드릴 수는 없잖아. 이걸 보면서 내가 답변 드릴 수도 없고 거기에 뭐 회원가입 문의 들어오면은 안내해드리면 되고 지금 그 카카오 링크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시장의 기준은 기다리는 조정 안 해요. SFA 반도체 같은 종목을 이런 종목을 꼭 예전에 의약품에서만 찾아낸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WAK님께서 결론적으로 배운 대로 하다 보니 사고팔고 세 번 했습니다. 대표님에게 수익 봤어요. 오늘은 이해 못해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나눔 선생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방 안에 유료방에 계시면요 어마어마한 종목군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한번 문자로 볼까요? 특히 이제 뭐 유료 기준에서도 한번 문자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뭐 예전 거 1월 예를 들면은 1월 26일 날 SFA 반도체는 발송을 안 해드렸어요. 이건 미처 못 해드렸고 그리고 1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4일 날부터 23일 날 볼까요? 23일 날 굉장히 많죠. 이때 굉장히 많은데 이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30% 꽉꽉 다 채워드립니다. 문자 내용을 뭐 글씨가 작으셔서 안 보이실 텐데 이거를 제가 한번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키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료로도 다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 전략도 올라가 있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문자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오늘도 뭐 문자 3개 나갔으니까. 신규 편입자는 94,100원 15에서 20% 10만원 미만에서 30% 확보할 겁니다. 97,000원에서 빨리 20에서 25%. 왜? 막 거래량이 창사일에 사상 최대치 거래량을 터뜨렸으니까. 그래서 평균 96,000원 정도 수준의 편입이 되고 결론은 얼마? 종가가 119,500원 상한가. 25% 수익. 당일 기준에. 당일 기준. 마찬가지예요. 그 1월 달 같은 경우 1월 4일 날 자동차주들. 자동차주들 현대차 막 현대차 모비스 막 현대차 현대차 계속 매수에 나가죠.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HMM 어떻게 18,000원 잡아드리는데 결국은 요 라인이 이탈되면 전량차익 실현으로 끝내버리죠. 현대차 그룹주들을 여기서 꽉꽉꽉 채워놓고 5일날 6일날 7일날 8일날 계속 그리고 나서 8일날 기준에 상한가. 상한가 기준. 누가?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얼마? 40만원 수준까지 올라.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문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때부터 나가요. 언제부터? 11월 2일 날 피플바이오 여기 보시면 피플바이오 44,400원. 이때 뭐냐면 남들은 시장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걱정 안 합니다. 하이닉스 8만 원에 비중 꽉 채우셔야 됩니다. LG전자 꽉 채우셔야 됩니다. 86,000원. 얼마나 절묘하게 보내드려요. 일본 증시 지금 강세입니다. 우리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얼마요? 2천 깨진다고요?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LG화학 60만원 유지하십시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고 바닥인 걸 인식하고 편안하다 보니 피플바이오 44,400원에도 매매사인 나가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닥 찍고 돌릴 때의 흐름이 되다 보니 센코 같은 종목 들어가서 바로 또 상한가 수익이 나는 거고 상한가 수익이 나다 보니 바이브 컴퍼니도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HMM 얼마예요? 11,000원 11,000원 HMM 11,000원 여기 11,000원 17,000원까지 찍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박셀바이오 교육 1%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지금 주력주에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런 부분들 다 단타 소용주 아니에요. 교육용 막 2% 1% HMM 수익 10% 5차 편입 9,900원 막 신규 편입 단가 1,150원 10% 확보 막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런 종목군들이 나가요. 11월 25일은요. 11월 25일 볼까요? 이날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됩니까? 이날 들어가서 17만원 목표인데 어떻게 돼요? 17만원 후반까지 가죠. 상한가. 근데 9시 32분인데 못 사셨어요? 그래서 2시간 이후에 셀트리온. 결론은 32만 8천원에 들어가서 얼마? 37만원 목표 줄건데 37만 7천원인가를 찍죠. 그리고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 헬스케어는요. 편입이 안 됐어요. 얘는. 11만원 안 왔어. 결국은 이때 다 정리하고 전량차익 실현하고 28일날 더 높은 가격에 한번 들어가고 또 수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원대부터 들어가서 30% 비중까지 꽉 채우죠. 꽉 채웁니다. 30%까지.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두 번을 전량차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좋은 장에 좀 편하게만 계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주력주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다 주력주예요. 그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 기준에 오늘 같은 날 시장 46포인트 올라오는데 전기전자 업종 한 업종이 35포인트를 땡겼습니다. 삼성전자가 22포인트를 땡겼어요. 그러니 다른 분들의 경우는 먹을 게 없는 장이 됐죠. 상승 종목은 많은데 다 강보합. 우리도 못 오른 종목이 있죠. 뭐 LG전자도 못 오르고 삼성전기도 못 오르고 LG전자는 뭐 연휴 전에 그나마 급반등을 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쪽의 가격이, 가격을 아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9만 원 전후, 하이닉스 13만 5천 원 이상, 뭐 삼성전기 21만 원 전후, 또 LG전자 17만 원대 이상, 그 정도만 형성돼 줘도, 어? LG 이노텍 마찬가지로 뭐 21만 원대 중반, 어? 요 정도만 형성돼도, 또 LG화학 100만 원만 형성돼도, 또 현대차 25만 원대, 기아차 9만 원 전후, 그 정도만 형성이 돼도, 어?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범위에, 아니, SFA 반도체는 문자가 안 나갈 거예요? 나가요. HMM 문자 안 나가요? 나가요. 그럼 그때 돼서는 편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회원님들은 좀 차분히 대처하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교육을 어찌됐건 해드렸잖아요. 음? 아까 이제 유튜브 보니까 유료방을 위한 방송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기준거래량 플러스 양봉에 대한 해석 부분과 SFA 반도체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복귀 교육 받으십시오. 유튜브 일찍 보셨다면은 목표주가 만 원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7천 원대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았느냐. 내일도 그러면 똑같은 범위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떠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래량과 양봉의 기준 설정해서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왜 스스로 못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윤정두 회사에 있으면서, 윤정두 법인에 있으면서, 법인을 가지고 그 TM 돌리는 그 친구들 말고, 유튜브에도 보면은 전화번호 넣으시면 종목 주게 해놓고 TM 돌려서 회원 가입하세요. 많이 하죠. 그 윤정두네 회사가 어디 TM 돌리는 거 보셨어요? TM 안 돌려요. 한국경제TV가 어디 TM 돌립니까? 안 돌려요. 매일경제TV가 어디 TM 돌려서 장사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 TM 돌리는 친구들하고는 이제 그 케이블 경제TV를 운영하는 쪽하고는 격이 다르고, 윤정두네도 뭐 그렇게 외부 TM 돌리는 거 아니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뭐 TM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제 시장 분석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윤정두 법인, 이런 정상적인 법인을 가지고 운영하는 쪽은 한국경제TV의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 정도? 그리고 법인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최승욱 대표도 법인이 좀 많이 축소화됐을 텐데, 그리고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개인 뭐 조그만 사무실인 거죠. 개인 사무실 내지는 집에서 하는 거죠, 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윤정두네 법인에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거 한국경제TV에도 이름을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지금 뭐 매출 최상위에 있는, 네? 분들이 저희 쪽 회사에서 나갔단 말이야. MTN 쪽 마찬가지. 이데일리 쪽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배워서 나갔는데 제대로 배운 친구는 몇 명 없고 대부분이 마케팅만 배워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마케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고 그 자료 범위 내에서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SFA 반도체 같은 활용 범위도 말씀드렸고,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리는 대신에 팍스에서 그 교육해드렸던 그 동영상 잡아드렸고, 아 그리고 우리가 그 저기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더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뭐냐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지사항.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보실 수 있는 공지사항 내에 보시면, 야간 교육을 그 이게 너무 이제 야간 교육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 개장전 사항과 담는 비법 공개 1월 27일 날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유료방하고 다 올려드릴 테니까 요 공부하세요. 요 기준에. 그러면 저기는 아마 1월 27일이면은 보통 일요일 날짜에 교육해드리는 게 사실은 그 교육이 좀 길어요. 뭐 예를 들면 1월 24일, 17일 뭐 이런 거. 또 2월 넘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 교육 부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개장전 상한가 잡는 비법 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린다? 교육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야간 교육을 그래도 해드렸죠. 추세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지금 링크 드리는 거는 좀 길게 길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월 일요일 날 한 번씩 해드렸던 내용이 있는 한번 다시 볼게요. 목록에서. 목록에서 제가 1월 달에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육의 힘, 추세매매 결실, 그리고 이런 거 다 올려드려도 돼요. 이거 다 보세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아까 올려드린 그 교육자료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거래대금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2월 6일자 이런 거. 그죠? 그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아, 저게 좀 대단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이게 아마 제가 맘먹고 교육을 아마 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교재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혹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링크 올려드렸는데 그 링크로 오시고 제가 지금 이것도 몇 번째 말씀드려요. 모니터링 요원이 지금 뭐 세 분, 네 분, 전화 받는 분까지 네 분, 모니터링만 하시는 분들만 세 분 이렇게 계시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하면 뭐해? 유튜브에서도 질문이 들어오니까 유튜브에 답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에 카카오 링크도 좀 드리고 안내도 좀 해드리고 전화번호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야? 몇 차례 얘기해서요.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유료방에 이제 그 제가 링크를 몇 개 올려드렸는데 그 링크들 그 무료방에도 같이 주세요. 지금 두 개 더 드릴게요. 이쪽 임직원방에다가 링크 더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링크를 드리세요. 이 링크가 뭐냐면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그죠? 교육. 교육 링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뭐 이런 거 눌러보시면은 이거 다 또 새로 넣어놓은 거네. 아 참 이것도 어지간히 진짜 말 안 듣네. 아 링크 비번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뭐 이런 기준도 좀 보시고요. 저 종 여기 위에 있는 거 저 질문 내 이런 것도 좀 지워주고. 자자자자 예 나눔님. 그렇게 해서 지금 11시 34분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드릴 텐데 내일 기준에서 지금 글로벌 증시는 다 좋아요. 유럽도 좋고 유럽 같은 경우 영국이 지금 2.09% 강세입니다. 닥스가 0.41. 프랑스 가크가 1.52%. 지금 미국장의 기준에 이제 11시 34분이면 개장이 됐네요. 그죠? 다우지수가 0.09, S&P 500 지수가 0.47, 나스닥이 0.50%의 강세. 이 흐름은 뭐 추세적으로 더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FA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 이제 시황 범위를 말씀드리면 다우지수의 월봉, 그리고 S&P 500 지수의 월봉, 나스닥의 월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 다 긍정적이죠. 굳이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실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상 최대치 고점 부분을 니케이도 30년 내에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는데 우리 기준도 저 꼬리를 전부 감싸안고 계속 움직임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1월 초에 형성했던 저 고점 라인을 한 달 동안에 한 달 이상을 기간 조정을 잘 줬고 가격 조정을 줬기 때문에 감싸 안고 돌린다 이 기준으로. 그 요 표도 아까 이제 자료를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럼 요 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한번쯤 계산 다 해보세요. 아 누가 시장을 견인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게 놓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 그리고 수익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2013년도 사상 최대치 실적 36조 7천억 이후 그 다음에 20조 원대 중반이었어요. 실적이 2014, 2015 2년 동안에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30조 수준 30조에 못 미쳤고 그 다음에 2017년, 18년도에 뭐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이 나온 거죠. 영업이익 기준에. 근데 지금 이것을 더 높게 본다라는 거죠. 추정치가 70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의 기준에. 그 반도체 슈퍼호환기 기준에 있어서는 더더욱 확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을 일단 컨센서스가 개선되면 더더욱 확대돼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전망치가 확대되고 컨센서스 확대되고 삼성전자의 오늘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연출된 거예요. 사실은. 예? 거래량도 좀 많이 아쉽고 근데 이제 내일의 기준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이 정도로 끝나면 뭐 여기서 살짝 눌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좀 쉬어간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점 설정하시면서 들여다보시면 무난하다. 지금 어찌됐건 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유료방송 재오픈을 해서 뭐 코로나19도 겪어보시고 작년 8, 9, 10월 달에 어려움도 겪어보시고 이번에도 이제 뭐 고점 찍고 밀릴 때도 겪어보시고 많은 동반적인 시황 분석, 시황 해석, 또 업종 해석, 또 주도주 공략 같이 해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까지 상당한 결과물들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기준에서부터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다 올랐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자료 하나 더 준비해서 드릴 건데 이거 한번 보시죠. 뭐냐면 주도주 개념에서의 흐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윤정도가 34년 주식했잖아요. 보여드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지인분들께 기준 갭교육 기준에서 이제 요 자료인데 요거 여기서부터 볼까 그냥 차분히 예. 이 보시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 인물 검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증권카드 이게 럭키 증권이잖아요. 이게 LG 투자증권으로 바뀐 게 91년인가 그래요. 그렇게만 따져도 32년입니다. 그죠? 럭키 증권이 LG로 바뀐 게 그게 91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한번 검사해 보세요. 저도 정확히 연도 모르겠어. 근데 그 토요일 날인가 지인분들 이제 뵙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 뭐 주식을 언제부터 했다는 거야? 뭐 33년이라면 몇 살부터 했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그냥. 요즘이야 고등학교부터 하는 게 쉽죠. 우리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꼬맹이들이 농담이 아니라 유튜브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워런 버핏을 얘기해요, 제 앞에서. 그러더니 아빠 풍락 나오면 뭐 주식 사도 되나? 풍락 나오면 사야 되겠지?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100만 원이면 10억 벌 수 있어요? 야, 나 기가 차가지고. 그러더니 아, 셀트리온이 어쩌고저쩌고. 이야, 깜짝 놀랐어, 깜짝. 근데 옛날에는 뭐 일반인들도 이렇게 주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었죠. 예. 어찌됐건 이런 윤정도의 기준에 예. 주도주에 대한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주도주라는 것이 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예요. 예? 이 자료들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예. 일단 올려드리는 건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다 뿌려드릴게요. 주도주의 개념 그리고 시장 주도주 공략 그 도서 올려드릴 텐데 이것도 세뇌가 되셔야 돼요. 세뇌가 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연휴 전에 막 그 공포 분위기를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불어넣어 드리면 어떻게 해요? 겁내시잖아. 근데 이게 지금 41페이지 분량이거든요. 2007년도 자료입니다. 주도주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는 내용들을 올려놨어요. 조선주,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매집에 대한 내용 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동국제강이 5천만 주짜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수가 이때 당시에 이익 소각 하고도 5천만 조였기 때문에 2조 5천억 뭐 이럴 때, 예? 6만 원 올라오고 3조 이럴 때, 동국제강,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이 흐름의 주도주의 기준점 말씀드리는 것이 매집에 대한 범위와 주도주의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의 흐름, 그 다음에 매집 범위에서의 흐름, 이게 2007년도에 다 정형화돼 있던 내용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풍문루드로서에서 올려드리는데, 이 풍문루드로서 링크 같이 올려주세요. 유무료 타.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주도주가 있어요. 그럼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뭐였냐면, 자, 그 예전부터로 봅니다. 한국조선해양. 다 이렇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15,900원에서부터 55만원까지 갑니다.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가요. 2003년도 저점 대비 15,900원 대비 55만원까지 33배 오른 거예요. 이때 시장은 300% 오릅니다. 512에서부터 2100포인트 수준. 300%. 시장 300% 오를 때 한국조선해양,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은 얼마? 33배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 10배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900포인트 이탈되고 다시 2100포인트 올라오는 150%의 상승률이 나올 때, 그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차화정 랠리였죠? 기아차. 기아차 몇 배 올립니까? 기아차가 14배. 시장 150% 올라올 때 기아차가 5700원에서부터 84,000원. 13배, 14배. 롯데케미칼은요? 차화정 랠리 롯데케미칼은 마찬가지로 13배, 14배. 주도주의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그 종목군들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고점 대비 20%의 조정이 안 온단 말이에요. 나는 15만원에 팔았는데, 여기가 15만원이거든요. 여기가, 나는 15만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20만원에 삽니까? 그 안 돼요. 주도주면 따라 붙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리고 주도주는 수익이나 단기 공략주처럼 꼬리 달림 차익 실현하고 이 범위가 아니라 목표주가 설정 범위와 오버슈팅이 나오느냐의 범위를 설정해서 그 오버슈팅에 꼬리가 달리느냐, 음봉이 떨어지느냐. 어찌 보면 이럴 때 물량을 뺏길 수 있죠. 비중을. 근데 다시 돌릴 때는 다시 따라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 자락에 실패가 돼도, 이런 자락에서 하락장악형이 뜨면 정리를 시키더라도. 그럼 지금의 기준은 주도주가 누굽니까? 삼성전자. 별로 못 오른 것 같죠? 시장이 2015년 말 대비해서 1960포인트 대비해서 지금 한 몇 퍼센트 올라와 있어요? 60%대 상승입니다. 삼성전자는요? 286%. 시장 대비 몇 배야? 4배 그 이상. SK하이닉스는요? 마찬가지.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2015년 말 대비 시장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3배, 4배, 6배, 7배 올라온 업종군, 종목군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주도주의 기준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시장의 정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움직임을 가져가는 위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도력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 이번 달 말까지 또 4월까지 기준에서, 3월까지 기준에서 3,500에서 4,000포인트 놓고 보셔도 돼요. 4,000포인트 와우 하실 텐데 30%대 등락입니다. 두 달 동안에 30% 등락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면요. 못 나오면 뭐 어쩌라고.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인드 자체를 윗방향으로 어차피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깨진다고 생각하고 주식 매매합니까? 자, 2,800 갈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정리해서 현금 갖고 있으라고? 그래놓고 또 종목은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얘기예요. 시장이 깨질 것 같다? 깨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매매를 안 해야죠. 매매를 안 해줘요. 뭐 인버스를 사겠다? 그것도 매매란 말이야.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결국은요. 시장이 깨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남아 계신다는 건 시장이 오른다는 관점에서 계시는 거잖아요. 시장이 오른다는 관점이라면 시장을 견인하는 쪽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게 맞죠. 시장을 누가 견인할까? 누가 견인해요? 실적이 되는, 추세가 강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터뜨려 놓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는 전기전자 업종, 그 다음은 자동차 업종, 그들이 지수를 병행해 주면은 나머지 업종군들의 키높이 맞추기에 추세 범위입니다.
자,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 4,000포인트. 3,500은 이제 질렸어. 이제 3,500은 눈 한번 감아왔다 뜨면은 3,500이죠. 4,000포인트. 4,000 한번 갑시다. 4,4,4,4. 4,000, 4,000, 4,4,4,4. 4,000, 4,000, 4,4,4,4. 빨리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4,4,4,4. 4,000, 4,000. 빨리빨리. 그리고 유튜브 쪽에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23개인데 조금만 더 힘내서 4,4,4,4. 4,000, 4,000. 어? 지금 오늘은 방송 내용이 그런 건지 윤정도 목소리가 그런 건지 예? 여러분들이 유튜브 쪽에 접속 인원이 140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4,4,4,4. 4,000, 4,000. 평상시 대비해서 쭉 줄어들었네. 많이 줄어들었네요. 엄마, 엄마, 엄마. 4,4,4,4. 4,000, 4,000. 예. 그렇게 해서 LG투자증권 사실 HT에서 지금 NH투자증권으로 바뀌어 있죠. 아우, 저는 이제 너무 오랜 기간 써서 쓰긴 쓰는데